예,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작년 10월 2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을 규탄하고 또 중간에는 그것을 더 보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그러한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대단히 크고 그러한 의혹이 큰 데는 법정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수사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에 의해서 그러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그러한 국민적 확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은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와 공소 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구구하게 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러한 수사 공판팀을 해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실 규명을 맡기기에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혹이 더 큽니다. 우리 김의겸 대책위원이자 대변인 김의겸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기 전 일이고 또 관여했던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을 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고발한다는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김의겸 대변인이 말한 혐의라는 것은 김의겸 대변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판단과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실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주관적 의견과 판단을 붙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고발이라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민적인 그러한 의혹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하기 위한 이런저러한 여러 수단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국회에서의 이 로텐더홀 입구에서의 이 1인 시위의 시작은 그러한 차원에서 국회가 특검법을 반드시 제정 수용 하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